우리 주변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란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말하는데요. 최근엔 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문화가 생겼답니다. 1호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중앙부의 박한길 아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한길 아버님은요, 평소 토끼들과 헌신의 마음으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무려 10억 원 이상의 기부자 모임 5플러스. 행사장에서 첫 번째 가입자 박한길 회장을 만났습니다. 박한길 회장은 회사 창립 이후 2009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답니다. 최상위급 그렇죠. 도립병원보다 조금 더 장비가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에 이동 진료 버스를 기증하는가 하면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고 무상 급식까지 지원했는데요. 쉽지 않은 선택, 그의 나눔 철학이 궁금합니다. 첫 월급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20만 원을 떼서 혹시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 밑에 바로 밑에 초등학교가 저 멀리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 한번 망하고 어려울 때 우리 아들 급식비를 못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일 그 부분이 사실은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 첫 기부가 이제 20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더 올리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우여곡절 끝에 오른 자리에 힘든 시절을 알기에 나눔을 쉴 수 없답니다. 5년, 10년 이런 장기 계획서도 한번 제안을 좀 해달라고 하면 좋겠네요. 학교를 100개만 세워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몽골, 지금 필리핀 뭐 해가지고 10개 지역에 이미 학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한 100개 정도 세우면은 졸업생들이 나가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은 세상이 조금은 좀 변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우리는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뭐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눔은 더불어 살기 위한 꼭 갚아야 할 사명. 누군가에겐 삶을 되돌아보며 남긴 도리. 또 누군가는 부모가 물려준 삶의 철학이라 고백합니다.